안녕하십니까. 개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측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좀 평소와 다르게 난잡한 테이블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다 세팅해놓고 한 30분 넘게 열심히 떠들었던 영상이 뭐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날아가 버려가지고 좀 이제 심적인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냥 제품을 꺼내놓은 상태로 이제 제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그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질 측정 관련된 제품을 이제 7, 8, 9월쯤 계속 연달아 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아요. 오늘의 제품은 산가라고 하죠. 그 삼성 연기성을 표기하는 pH를 측정하는 슈퍼 메이저먼트사의 pH 6.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미 다 꺼내놓은 상태이지만 구성품 소개를 드릴게요. 이런 박스에 담겨가지고 제품 출고되고 제품 본체,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 판결 영문 매뉴얼, 그 다음에 브랜드 서킷 들어있고 뒤에 결선을 할 수 있는 블럭과 케이블 드라이버들이 있어요. 이제 pH 측정기에 대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pH를 모르고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의 상태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제품인데 pH라는 거의 수치가 낮을수록 강한 산성, 그 다음에 높을수록 강한 염기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산성 염기성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미용실 가서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원래 사용하시는 샴푸들은 염기성이어가지고 머리카락 단백질 성분을 많이 녹이게 돼서 머리카락과 두피에 안 좋으니까 이제 약간의 산성 성분이 들어있는 쿨 샴푸를 쓰시라. 요즘 미용실에서 유행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감아주면은 그 박하 뒤집어 쓴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산성 샴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걸 측정하는 제품이고 제품의 원리나 그런 것들은 다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그 다음에 이 제품만 구매해서는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해요. 같이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센서,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 그 환경에 따른 필요한 액세서리, 그 다음 간단한 테스트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할 말이 좀 많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선한 거를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 풀고 제품 본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정말로 많이 같이 영상에 등장했던 이 R9600이랑 디자인이 거의 흡사해요. 다만 뒤통수가 조금 길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로세로 사이즈는 똑같아서 하이박스나 함체 하이박스나 서스박스 같은데 구성을 하실 때 R9600용 타공과 이 pH메탈 타공이 같아서 이렇게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93, 93 정사각형으로 타공을 하시면은 이렇게 삽입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인즉슨 이 제품은 220전원 공급이 필요한 설치형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뒷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뒷면에 보시면은 이제 매뉴얼에 있는 사진을 추가 첨부를 해드리겠지만 어디에 뭘 꽂아야 되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20V고 그 다음에 뭐 인풋과 각종 센서와 데이터 출력을 구분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센서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 정도 종류를 준비를 했고요. 둘 다 마찬가지로 선이 네 가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결선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인풋이라고 써 있고 노란에는 REF, 그리고 제가 아는 그 REF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템프라고 되어 있어서 그 산가와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아마 pH 측정기들은 모두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온도 센서 말고 이제 그 pH 센서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단자에 연결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인풋 단자, 그 pH 센서 단자를 열면은 이 구멍이 살짝 보입니다. 그 구멍에다가 전선을 그냥 꽂고 나서 너트를 돌려가지고 고정을 시키면 되고요. 정원은
220V 전원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선을 꽂으면은 별도의 로딩 없이 이렇게 바로 측정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온도 표기가 되고, 이거는 현재 산가, 그 다음에 여기 암페어 나와 있는 거는 현재 몇 미리암페어로 나가고 있느냐. 4에서 20mA인데, 예를 들어 산가 1, 강산성에서 3mA가 나가고 14pH에서는 20mA가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중간에서 애매한 값인 10mA가 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 메뉴는 제가 앞으로는 설명을 가급적이면 덜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 번만 간단하게 볼게요. 제품 교정, 보정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눠져 있습니다. 교정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pH 메터는 3점 교정을 해요. 이제 여기서 맞는지 저기서 맞는지 저기서 맞는지 이렇게 교정을 해서 중간 지점에도 잘 맞도록 3점 교정을 하는데, 지금 1번 메뉴와 2번 메뉴에 보면은 그 시액, 갖고 계신 시액의 pH들이 2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성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품이 조금 아쉬운 게, 갖고 있는 시액의 pH에 맞춰가지고 3점 교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직접 입력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예 이 시약, 이 시약, 이 시약 아니면 이거 이렇게 쓰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시액 자체가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겁내지 마시고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교정을 하시면 되고, 저는 요걸 데모로 빌려오면서 이미 한 번씩 다 교정을 해가지고 갖고 온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기계에 대한 설명은 끝입니다. 근데 이 기계만으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이 이 제품은 센서랑 같이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잠깐 또 홍보 한번 하고 가자면은, 슈퍼매니지먼트에서 국내 총판에서 이렇게 이제 취급하는 분야별로 브로셔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수질만을 위한 거를 준비를 했고, 안에 보시면 제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대충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pH 센서 같은 경우에는 퓨미아사에서 5가지 종류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일반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테프로실링이 되어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유리 전극으로 된 거 3가지 모델, 이렇게 총 5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테프로실링 된 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요 판매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그럼 유리와 일반 애들은 무슨 차이냐면은, 플라스틱이나 테프론 처리된 것들은 사용할 수 있는 용액의 온도가 0에서 60도예요. 그런데 요 유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0에서 100도, 0에서 130도, 혹은 마이너스 5도에서 130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온도가 특이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시면은 그냥 요 테프론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센서 5가지와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센서들, 센서에 대한 설명도 모두 끝난 거예요. 슈미아사에서 취급하는 센서들은 이렇게 모두 이제 4가닥으로 되어 있고요. 결선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가끔 들어오는 문의사항이, 우리가 요 pH 센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만 사서 쓸 수 있냐, 호환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대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입니다. 저희가 모든 종류의 센서를 취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호환이 되는지를 테스트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기기 자체에서 보정이 되기 때문에 센서 연결하고 보정 버튼 다 pH마다 이렇게 보정 버튼을 하면 적용은 될 겁니다만, 저희가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 그런 상황이 지나면 제품을 저희 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테스트하고 호환성 검증한 다음에 불가능 여부를 안내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서 안내는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형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번거롭지만 설치에 대한 안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편집자님이 매뉴얼 부분 캡처해 가지고 옆에다가 좀 띄워주세요. 번호별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 처음에 번호가 1번이 수조가 이제 어느 정도 차 있는 수조에 이렇게 사선으로 꽂혀져 있어요. 이거를 사선으로 꽂아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pH 센서라는 거는 지금 유리형이라서 잘 보이는데 이렇게 내부에 끈적끈적한 충진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동안에도 밑으로 살짝씩 쏟아지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서를 요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충진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서를 이렇게 수평으로 하거나 수평 이하의 각도로 하면은
충진자가 아래로 밀려가지고 센서가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의 최소한의 부분이 잠길 수 있는 미니멈 각도가 이렇게 15도 정도 기울기로 해가지고 사선으로 꼽는 것. 이게 첫 번째 설치 방식이고요. 지금 두 번째 설치 사진을 보면은 탱크 윗부분에서 그냥 꽂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모델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요 테프론 실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도 MPT 4분의 3 나사선으로 되어 있고 요 위에도 MPT 4분의 3 나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탱크 위에 그 프렌즈 같은 걸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4분의 3 탭을 내서 요거를 돌려서 꽂으시면 됩니다. 물론 요 pH 센서는 항상 요 센서 끝이 물에 잠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높이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거의 만수를 유지하고 있는 탱크라면은 위에서 이렇게 꽂아서 쓰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이 배관 안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꽂는 방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배관에다가 이제 테스트홀을 만들어서 용접을 하시거나 아니면 배관에다가 4분의 3인치 탭을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꽂으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돌려서 꽂을 수가 있는데 잠깐 보셨지만 유리 전극은 그렇게 꽂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한테는 이제 다 준비된 게 있죠. 자, 요런 식으로 테프론 실링이 되어 있는 유리 전극용 액세서리를 별도로 판매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유리 전극을 돌려서 꽂으면 조금 모양이 다 사이즈가 다르지만 테프론 전극과 모양이 비슷하게 돼요. 그러면은 요 하우징을 꽂은 다음에 그대로 돌려서 꽂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4번 내용은 지금 보기에 딱 그림만 봐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배관이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얘를 이렇게 꽂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센서가 수명이 다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 배관에 물이 안으로도 잠근 다음에 얘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얘를 꽂자마자 물이 콸콸콸콸콸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현장을 다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현장에 따라서 물이 이제 24시간 순환을 해야지만 되고 이걸 함부로 물을 잠갔다 켰다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서스 형태의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 브라켓은 어떻게 쓰는 거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브라켓은 유리 전극 전용이에요. 그냥 돌려서 나사선 모양대로 꽂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은 배관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배관이 이렇게 기역자로 흐르고 있다.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쪽에서 얘한테 연결하고 얘를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물이 나오던 게 이쪽에서 분기가 돼가지고 하나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물이 여기에 꽉 차고 다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흐르겠죠. 이런 식으로 물을 분기해가지고 요 전극을 꽉 잠기게 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이 중간에 밸브를 하나 만들고 이 중간에 밸브를 하나 만든다면은 이제 센서가 수리가 필요하거나 수명이 다했을 때 밸브만 두 개 잠궈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센서를 교체해서 낄 수 있다. 이렇게 유지 보수의 편의가 필요하신 환경에 사용하는 서스 브라켓입니다. 요 제품은 유리 전극용만 나와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그 액세서리나 설치 방식 이런 거를 고려하실 때 뭐 유지 보수의 편의성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의 온도도 고려하셔야 되고 이런 걸 다 고려하셔서 센서랑 액세서리 브라켓 등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편집자님 여기 계속 사진 띄워놓고 계시죠? 5번에 대한 설치 방법은 뭐냐? 이렇게 탱크나 배관이 아니라 일반 오픈형 수조, 저수조, 집수조 같은 데에서의 pH를 측정하시는 경우에 사용하는 설치하는 방법인데 자, 딱 봐도 아시겠죠? 수조가 이렇게 있을 때 수조 끝에다가
얘를 볼트로 고정을 하고 이런 모양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볼트를 풀어가지고 얘를 꽂아서 깊이 조절해서 볼트를 조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이프 같아 보이지만 이게 본사에서 정식 수입한 제품이에요. 이게 국내에서 많이 없는 규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렇게 나사선이 나 있고 한쪽에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선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요 MPT 4분의 3 센서를 바로 꼽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서 수조에서 pH를 상시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위가 개방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센서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때를 대비해서 이런 캡이 있습니다. 요렇게 세 제품을 하나의 세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캡은 별거 없고요. 이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전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만 해주는 캡이에요. 아 이게 두 번 촬영하니까 설명이 심플해지고 좋네요. 자 그러면은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한 조작 설명 드렸고 센서 5가지 종류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설치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맞는 환경이나 맞는 브라켓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잘 보이게끔 그때그때 들어가야죠. 먼저 준비한 건 이거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편의점에서 슈퍼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외 브랜드 이오듬료 3대장입니다. 게토레이, 파워웨이드, 포카리 스웨트. 사실 얘네들은 색깔 때문에 안 마셔봐도 아는 건데 자 일단은 정수기에서 떠온 일반 생수에다가 pH 정도를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꼽아 놓고 나서 반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유 모양에 따라서도 좀 변하는구나. 자 이렇게 했을 때 7.08 오차율을 계산하더라도 저희가 먹는 일반 생수는 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 들어갑니다. 게토레이 이온 음료라는 게 알칼리성 음료가 아니었네? 이게 엄청 산성 쪽으로 가는데? 3.66 정도 알칼리 음료는 당연히 산성인 줄 알았는데 아 염기성인 줄 알았는데 자 물로 한번 헹궜고 파워에이드입니다. 오 게토레이보다 조금 더 산성을 띄고 있어요. 아까 3.66 정도였는데 포카리 스웨트입니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염기성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던 이온음료 3대장은 모두 pH 3 수준의 산성 제품들이네요. 몸속으로 들어가면 바뀌나? 아무튼 처음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할 거는 탄산음료계의 양대산맥 사이다와 콜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들어갈게요. 야 이거 남은 콜라로 변기를 청소한다고 하더니만 이온 음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산도가 높네요. 이걸 훨씬 더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알칼리성 알칼리 음료라는 것들이 비교적 알칼리한 뜻이었나? 깨끗하게 씻고 사이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콜라가 한 2.6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콜라보다는 탄성이 약합니다. 그 제가 남은 음료수에 대해서 막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검색을 했을 때 콜라 같은 경우에는 변기 닦는 데 써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사이다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과연 콜라가 더 높은 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테스트 해볼 거는 이제 직장인의 피로회복제라고 불리우는 비타민 음료와 캔커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산성을 마신다고 이렇게 몸에 좋다 안 좋다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 건강 관련 채널이 아니에요. 그냥 제 호기심을 테스트하는 거지.
이게 뭐 당도나 이런 것까지는 다 제가 몰라도 커피가 의외로 그렇게 산성이진 않습니다. 센서 고장난 건 아니겠지? 이게 센서가 고장날 일이 없, 교정까지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뭐 폐수에도 사용하는 센서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커피가 의외로 거의 중성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이거 놀랍네. 그 다음에 새콤한 맛이 나는 비타민 음료. 와, 역시 센서는 멀쩡했어. 3 정도 나옵니다. 자, 그 제가 도중에 뭔가를 한번 빼놓은 것 같지만 오늘 설명해드린 것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pH 메터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pH를 측정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하거나 RS-DAPA로 통신 혹은 원하는 출력 신호로 이제 다른 기기에다 전달을 하는 트랜스미터 역할을 하는 제품이고요. 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같이 구매를 해야 된다. 다만 전용의 센서 혹은 타사 브랜드 센서의 호환성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환경에 따라서 온도나 테프로 실링이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자주 마시는 음료들 다 테스트해가지고 산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1등 산도는 콜라, 그 다음에 가장 중성에 가까운 제품이 레스비 캔커피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간 유튜브 찍으면서 제일 신기한 촬영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재밌는 실험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품에 관련된 상세 정보나 링크는 언제나처럼 하단에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